뉴스 쇼. 목사님 손 대지 마. 당신은 저 하나요. 어 기가 아이가 돼. 목사님 손 나 안 넣어. 손 나. 어 끌어들여. 끌어. 끌어. 손을 넣고 말해. 손 넣고 말해. 손 넣고 말해. 넣고 말해. 오늘은 순천 순동교회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려고 합니다. 순동교회는 1946년 설립되어 초대 당회장으로 미국 선교사 보이얼 목사가 섬겼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1959년에는 WCC 문제로 순천의 상당수 교회들이 통합으로 갔지만 순동교회는 정통 보수 신앙을 파수하면서 합동 순천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다가 문모 목사가 부임하여 2000년에는 교회당도 건축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자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15년 초 교회는 장로 피택을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 15일 공동의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모 안수희 집사가 자신이 수년간에 걸쳐 5억 원을 헌금했다면서 장로 피택이 떨어지면 교회 비리를 터뜨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가 뭐라 그러던가요? 대공 가서 식당에서요. 박영호 집사님이 이번에 장로가 안 되면 막 비리를 터뜨려본다 그러대요. 투표할 무릎에 있습니까 그때? 그렇죠. 이제 CFC는 순동교회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문제가 꼬였는지 일체의 문서 자료에 근거해서 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루빨리 사태를 종식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문제의 박모 집사는 타교에서 들어와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박모 집사가 안수 집사로 임직받은 과정을 먼저 추적해 보겠습니다. 순동교회 주보를 보니까 2003년 3월 20일 주일에 처음 등록을 했습니다. 박모 서리 집사는 3년 후 2006년 8월 12일에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무시한 행정, 인본주의 인사 등으로 목회 정도를 벗어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순동교회 사태의 단초였다는 분석입니다. 문제의 박모 집사는 등록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안수 집사, 감사부장의 자리를 차지하자 교회의 각종 문서와 재정의 문제를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의 각종 정보들을 입수한 후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면 교회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식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부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인위적으로 시켜놓은 것이 목회를 허무는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불법 선거운동 결과 문제의 박모 집사는 2015년 11월 7일 장로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의 박모 장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흘렸던 교회 비리 소문에 대한 의혹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회에서는 2016년 2월 4일 만장일치로 특별감사를 하기로 결의한 후 5인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특별감사팀 5인은 감사위원장 박병선 장로, 부장 김병준 집사, 위원 조영주 집사, 하태국 집사, 윤정구 집사였습니다. 특별감사팀은 2002년부터 2016년 3월까지 5억 원 헌금 사용에 대한 확인 조사 및 특별 비리 감사를 시행한 후 6차례에 걸쳐 당회에 보고했습니다.
동시에 2016년 8월 28일 주일 대배 후 전 교인들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했고 장대직 박병익 두 장로는 잘못을 시인하고 전 교인들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부터 CFC는 2016년 8월 28일 특별감사위원회가 제작하여 당회와 성도들에게 보고한 순동교회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근거하여 순동교회 비리가 무엇이었는지 그 비리 문제가 어떻게 해서 오늘의 사태로 번졌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감사위원회가 조사한 5억 헌금 비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순동교회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모 집사가 헌금했다는 5억은 사실과 달랐다. 2. 선교관을 매각할 때 당의 결의와 공동의 결의 없이 불법 매각 처분했다. 3.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1,000만 원 착복으로 교회 재산 손실을 가져왔다. 4.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정 금액 0.9%보다 과다 지출 및 지출 영수증이 없었다. 5. 매매 계약서가 없으며 각종 증빙 관련 문서가 없었다. 6. 불법 매각으로 인해 1,214만 2,520원의 손실이 있었다. 7. 교회 사택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공동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장 명의로 이미 등기했다. 8. 교회 차량을 공동회 없이 당회장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 9. 당회장 은퇴 3개월 전에 선교관 매각 대금 중 응급비 외 응급보조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불법 지출했다. 10. 당회장이 은퇴할 때 전별금으로 공동의 없이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1. 당회록이 위조되었다. 당회록 위조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당시 당회장 은퇴 후 임시당회장 송희석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와서 당회를 열어 문 모 목사 은퇴 예우에 대한 결의를 한 것으로 당회록이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당회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특별감사팀은 당회록 위조 수법도 정밀하게 조사하여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당회록 위조 수법은 1. 임시당회장의 서명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 7년 혹은 3년 전에 이미 벌어진 불법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미 지급한 것을 향후 지급할 것이라고 허위 작성했습니다. 3. 참석하지 않은 당회원의 동의 제청이 있었다고 허위 작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2. 2010년 담임목사 목회비와 수당, 판공비, 도서비, 응급비, 의료비, 식량비를 순천 여수지역 5개 교회와 비교해보니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비교표를 보면 당시 250명 출석하는 순동교회는 5배나 규모가 컸던 1,300명 내지 1,500명 출석이 여수 제1교회보다 1,824만 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2010년 담임목사 목회비 역시 여수 제1교회보다 200만 원이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13.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정 금전출납부를 감사한 결과 관련 서류 불일치, 영수증 미첨부, 이미 수정, 삭제, 첨가 등의 수법으로 총 2억 7,088만 4,314원의 차액이 발생한 재정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장대직 장로가 작성한 금전출납부 수입 지출 집계를 보면 보통 1년에 2, 3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총 2억 7천만 원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당회에서는 박용호 장로를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했으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사위원들은 2억 7천만 원 의혹권까지 노예에 고발했으나 당사자가 교회를 떠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자 소홀을 취하게 되어 결국 2억 7천만 원 의혹권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불법들을 발표하자 불법 관련자들 문모 목사, 장대직 장로, 박병익 장로, 오은기 집사가 잘못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해버린 당회장을 제외한 3명은 14개월 동안 스스로 직분에서 물러나 근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당회에서는 당사자들이 근신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4개월이 가까워지자 위 3인 중 장모 장로가 감사위원회에 협박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박병선 장로 외 3인의 감사위원들은 3개월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곡절을 거치면서 감사위원장 박병선 장로 외 3인의 감사위원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문모 목사, 장대직 장로, 박병익 장로, 오은기 집사를 상대로 사법과 교회법에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장대직 장로는 기소유예, 문모 목사, 박병익 장로, 오은기 집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그 고발인들은 입증자료를 보충한 후 고법에 항고하여 재수사 지시 명이 떨어졌고 동시에 교회법에 근거하여 순천노회에 고발했습니다. 순천노회에 순동교회 관련 고발건이 접수되자 순천시찰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 정동섭 목사 외 위원 4인이 활동했습니다. 동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로 공동회를 거치지 않고 선교관을 불법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불법 매각, 불법 지출 등을 잘못된 일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시찰조사위원회에서는 불법 관련자 중 장대직 장로, 박병익 장로는 사직서를 받고 문모 원로목사는 주보에서 원로목사 명을 삭제하기로 하고 원로목사 사임서는 소속 노예인 유수노예로 제출하여 수리됐습니다. 그 순천노회에서는 순동교회 관련 정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문성식 목사의 4인, 장로 3인을 구성하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순동교회 사태는 공동회 없이 선교관을 매각한 것과 이중계약서, 선교관 매각 대금 불법 과다 지출한 행위와 회의록을 위조하여 허위로 작성한 행위 등을 불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권위원회 중재로 장대직 장로 외 3명의 고소고발권을 취하하고 당시 홍충규 담임 목사의 학력 위조 및 신임 투표 과정에서 회원 자격이 상실된 36명을 전국 각지에서 동원한 불법 투표에 대해서는 교회 측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홍충규 목사는 사임하도록 중재했습니다. 그 무렵 순천시찰조사위원회에서는 불법 관련자 중 원로 목사는 사임하고 장로 2인, 집사 1인 및 그 가족들은 순동교회를 떠날 것과 다시 교회로 들어올 때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 불법 매각건에 대해 민형사관 소송을 제기하고 출교 조치한다는 인감을 첨부하여 합의각서를 받았습니다. 구 감사위원장 박병선 장로 외 감사위원 3명은 일체 모든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선교관 불법 매각 대금 중 불법으로 지출된 6천만 원은 교회로 다시 반환한다는 합의각서를 썼으나 반환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선교관을 시세보다 싸게 불법 매각한 것은 교회를 옮길 부지 구입 명목이 아니라 담임 목사 은퇴 보조금 6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둘러 매각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정당하게 쓰여져야 할 교회 재정이 불법으로 쓰여졌고 교회 재산 처분과 관련된 각종 서류가 허위 조작된 불법도 입증됐습니다. 이 같은 불법 비리가 드러나자 당에서는 위 장로 2인의 사직서를 당해온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장로 2인과 집사 1인을 포함한 가족들도 순동교회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기로 결의하여 교인의 지위를 잃게 되었으며 교회도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시에 원로목사도 원로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동교회는 교인 명부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회가 시출발하고 순천 노회와의 문제도 일단락 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태를 수습하고 문제를 일단락시켰는데 왜 문제가 다시 불거졌을까요? 셰프 씨는 이 부분이 순동교회 사태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인 요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사태가 수습된 지 1년쯤 되었을 때 다시 제2라운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계기는 순동교회 근처에 위치한 타교의 김종환 목사가 임시당회장 김웅부 목사와 박병선 장로를 상대로 순천노회에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김종환 목사는 순동교회 주변 시찰 목사로서 고소 당사자 부적격자 신분인데도 타교의 장로를 노회에 고소함으로써 헌법 절차를 위반하여 사태를 키웠습니다. 김종환 목사가 박병선 장로로 인한 피해 당사자도 아닌데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권징절의 제9조와 제18조를 위반한 불법 고소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를 고소하려면 당회에 고소해야 하는데 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권징절의 제19조를 위반한 불법 고소장이었던 겁니다.
CFC는 당시 임시당의장 김홍구 목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의 고소장이 접수된 적이 없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순천내 역시 불법 고소장을 받아 처리한 것도 중대한 흠결이어 불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순동교회 당회장이 저였고요. 순동교회 그 박병성 장로님 고소권은 당회에 제출한 바가 없고 또 제가 그 당시에 노회에 가보니까 노회에다가 직접 그분이 저거 접수를 해서 본인이 노회 그 회의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건을 벌렸는데 권징조례 19조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위반 사건이거든요. 목사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장로는 당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당에다가 고소권을 접수해야 되는데 당에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점점 커져서 순천노회는 오늘에 이르러서 무법, 위법, 불법, 탈법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법을 가리려다 다른 불법을 행하고 법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 불법이 합법이 되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순천노회의 실상입니다. 순동교회 주변의 시찰 목사들과 임시 당회장의 무법 행보 역시 순동교회를 요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김종환 목사는 너의 결의가 없었는데 너의 결의라고 허위 사실을 주보에 공개했습니다. 시찰 조사위원회나 너의 정권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일단락된 부분에 대해 순복하지 않는 채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 장대직 박병희 장로 2인에 대해 마치 너희가 복직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보에 공개하는 중대한 불법을 저질러 오늘의 순동교회 사태를 유발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너희의 정치 목사들은 교인들을 부추기고 교인들은 너희의 정치 목사들을 등에 업고 마치 전쟁을 방불한 전투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교회 분쟁이 벌어져서 연로한 장애인을 폭행하는 불상사가 벌어졌고 폭행당한 장애인들은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 교회와 집 앞과 직장까지 찾아가서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폭행 사태가 발생하자 노회 측에서는 총의 결의와 예배 모범을 위반한 채 주일에 재판국을 열었습니다. 또한 판결을 내릴 때도 권징조례 제22조를 위반한 채 불법으로 궐석 재판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순천노회는 총회의 행정지시를 정면으로 거역했고 김광곤 임시당회장은 총회장을 상대로 사법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급기야는 3월 1일에 총회로부터 임시당회장직이 중지되어 소지권이 상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공동회의를 강행했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어 투표권이 없는 자들을 동원하여 공동회의를 불법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순동교회 사태를 분석 조명하면서 CFC는 다음의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먼저 목회적인 측면입니다. 첫째, 순동교회 사태는 헌법 규정과 목회 상식을 벗어난 채 일꾼을 인위적으로 세우려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둘째, 과도한 애우를 받은 목회자가 더 큰 욕심이 발동하여 은퇴금 문제를 놓고 불법 선교관 매각 사태까지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헌법 절차를 어긴 채 변칙으로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회의를 네 차례나 인위적으로 한 것도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넷째, 장로 한 사람에게 27년간 재정을 맡김으로써 2억 7천여만의 차익을 가져오게 하여 분란을 일으키게 한 것은 재정관리의 중대한 목회적 거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행정적인 측면입니다. 첫째, 선교관을 헌법 절차 없이 임의로 불법 매각 처분하여 사태를 키웠습니다. 둘째, 특별감사를 맡은 일부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에 따라 교회를 떠난 자들을 끌어들이는 무법 행정이 교인들 간의 다툼을 낳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셋째, 특별감사를 맡은 교회 중직자들의 일관성 없는 무원칙 행정도 분쟁의 단초였습니다. 넷째, 특별감사 보고서에 엄청난 비리를 조사하는 데 앞장섰고 그 비리를 사회법과 교회법에 고발했던 감사위원들이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과 손을 잡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무언가의 사욕과 사심 그리고 일부 감사위원들의 일관성 없는 행동이 오늘의 사태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김광곤 임시당회장은 헌법상 당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청빙위원회 구성을 재직회에서 처리하는 불법 행정을 주도했으며 당회원 장로 2명 중 1명을 배제한 채 당의 중심의 장로교 정치 원리를 벗어나 재직회 중심의 불법 행정으로 순동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회적인 측면입니다.
첫째, 순동교회 주변 목사들의 사역이 발동하여 부당하게 남의 교회 일에 개입 관여한 것이 다툼을 부추겼습니다. 둘째, 일부 보안 애동한 교인들과 사역을 가진 노예 정치 목사들과 의기투합한 것이 분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셋째, 순동교회의 빈 강단을 욕심낸 노예 및 시찰 목사들의 가혹한 인본주의적 행태가 순동교회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넷째, 법과 원칙에 따라 지교회를 지도해야 할 순천 노예가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다섯째, 총회 행정 지도를 거부한 순천 노예와 임시 당회장의 무법 행정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순천 노예 소속 일부 목사들의 과도한 정치욕, 상식을 벗어난 행정 지도, 사심, 무법 행위 등이 오늘의 순동교회 사태를 키웠습니다. 이제라도 순천노회와 순동교회는 총회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며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에서 합의한 8가지 사항을 준수하여 사태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비상인 가운데서 더 이상 대결을 거치고 안정과 수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뉴스 쇼!